주관적인 접근, 가능성과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은 뭐에 기초하냐면, 주로 뭐에 기초해? 의견, 감정 또는 희망에 기초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런 접근을 사용하지는 않죠. 실제 과학적인 시도에서는. 네, 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확률, 어떤 확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팀이, 오하이오 주립대 팀이 출입해 주립대 팀이 국가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확률이 아웃데어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거 그 확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문을 조심해야 되는데, 몇몇 대학들은 아이디어를 갖겠죠. 근데 뭐에 대한 아이디어? 이렇게 끊어야 돼요. 네, 요게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또 분사구문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빙생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게 이런 걸 만약에 이게 문법 문제라면 와서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그럼 쭉 가면 다 완전해지게 되고 이게 막 그러니까 끊을 때 여백이 없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문장이죠. 심표를 줘야지. 다시. 몇몇 팬들은 아이디어를 갖죠. 그 가능성이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지.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갖는 게 뭐에 기초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랑하거나 싫어하는지 같이 그 기초하는 거죠. 오하이오 주립 대학을 이런 얘기죠. 네. 현재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약간 더 과학적인 접근을 갖죠. 뭐냐면 평가하는데 뭘 평가하는 거 하는 거야. 선수의 스탯. 스테이츠가 지고요. 그죠? 스테이트스 뭐냐면 통계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하는 거지. 통계라고는 아니겠지, 뭐라 하죠? 통계. 모든 통계를 분석하는 거죠. 오하이오 그 팀에 뭐에 걸쳐서 지난 100년에 걸쳐서 또 역시 분석이죠. 그러면 찾는 보는데 뭘 보는 거야? 장점. 그 대회 장점 같은 걸 보는 거죠. 경쟁의 장점. 예를 기타 등등. 그런 확률. 근데 어떤 이벤트의 확률, 어떤 경우든지 이벤트의 확률은 주로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뭐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이 과학적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sure. 아, 이것도 희한하겠네. You should make. 네, 그것은 확실하게 하는데 뭘 왜 이렇게 sure make라고 했지? Make sure 아니고 sure. 아무튼 확실하게 하는데 뭘 확실해? 뭘 보자 확실하게 하냐면 몇몇 커다란 팬들에게 뭐래 이야기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우사에서 팬들 사이에서 네, you should make 이게 뭐라고 돼서 봤어? 네, 이러한 접근법 네 두 가지 경우에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과학적이지 않을지라도 팬들 사이에 확실한 재미결이가 된다. 그건 확실히 안 된다. 팬들에게 네 다시 올게.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것은 만든다. 몇몇 스포츠 팬 그 커다란 팬들에게 이야기 걸 만든다. 팬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